하시기 바랍니다. 네. 지금 첫 주간데 네. 휴지가 여행을 가자고 해요. 누가 여자친구를 만납니까? 맞잖아요. 우리 남자들이 지금 옆에 있는 여자친구를 사귀는 이유가 뭐야? 뭐예요? 사귀는 이유가 뭐야? 뭐예요? 수지를 못 만나니까. 맞잖아. 네. 너희들은 하지만 남자들 좋아하잖아. 수지를 못 만나니까 그냥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내 주위에서 가장 예쁜 애 그냥 사귀고 있는 거잖아. 맞잖아. 예쁜 여자친구? 예쁜 여자친구? 네 주위는 얘가 제일 예뻐서? 네 주위 뭐 그런가 보지 뭐. 네 주위가 제일 그냥 그런가 본가 봐. 아, 나 괜찮아. 네. 여러분들 군대 있을 때 생각해봐. 관물 때 누가 붙어 있어? 아, 수지, 소녀시대, 송혜교 이런 연예인들 막 붙여 있잖아. 왜 그래? 만나보고 싶으니까. 어? 그리고 여자친구 사진은 여기 가슴에 숨겨놨다가 혼자 고쳐서 나갔을 때,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몰래 이렇게 꺼내서 보잖아. 이거 왜 그래? 왜 그래요? 창피하니까. 창피하니까 그래. 야, 남자들 빵빵 터지는데 니네 왜 와 그래? 니네 창피해. 그래서 혼자 이렇게 몰래 보는 거야. 뭐 울려고 몰래 보는 줄 알아? 창피하니까. 나도 내 여자친구 내 눈에만 이쁜 거 나도 아니까. 그래도 몰래 이렇게 혼자 보는 거 아니야. 여자친구는 네. 다음 휴가 때 만나면 됩니다. 수지 만납시다. 네. 수지를 왜 만나? 야, 수지 이쁩니다. 물론 예뻐요. 그쵸? 하지만 내 여자친구 어떤 여자친구입니까? 나 군대 있을 때 하루도 안 빠지고 위문 편지를 써준 여자입니다. 그리고 나 피부 상할까봐 여자친구가 비싼 화장품 이렇게 아낌없이 막 갖다 줬어요. 물심양면으로 군대 밖에서도 나만 생각했던 그런 여자예요. 그쵸? 근데 첫 휴가 때 여자친구를 안 만나고 수지를 만난다고요? 아니죠. 여자친구를 만나야죠. 자, 군복 네. 딱 각 잡아가지고 데려가지고 입고 네. 베레모 딱 눌러 써가지고 멋있게 입은 다음에 여자친구한테 달려가서 총! 총! 이렇게 딱 멋있게 인사한 다음에 무릎 탁 꿇어가지고 군대에서 탄피 반지 만들어요. 탄피로 반지를 만들거든요. 그 탄피 반지를 여자친구 손가락에다 탁 껴주십시오. 그럼 여자친구가 감동받아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? 뭐라 그러겠어? 너 나가줘! 너 나가줘! 이거 내가 필요도 없어. 야, 내가 중에 얼마나 너 이거나 주고 있어? 이거 쇠똥을라 이씨. 너 왜 내가 얘기하는데? 껴들어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What do you think about you? 군대에서 탄피 하나 없어지면 단체기야. 네. 자, 앞에 계신 우리 남자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예, 굉장히 정직하게 생긴 우리 남자분. 군대 첫 휴가를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여자친구 만나겠습니까? 수지 만나겠습니까? 여자친구 만나죠? 여자친구 만난다고? 확실해?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자기 여자친구가 너무 뭐 예쁘고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. 그래서 휴가 때도 보고 제대할 때도 이제 맨날 보려고 제대할 날만 기다리는 애들. 그렇지. 그런 애들이야. 그럼 여자친구 아니야? 말뚝박아 자식아. 말뚝박아. 말뚝박아. 너 정도면 내가 봤을 때 포스타까지는 할 수 있어.